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 프로블린을 활용해서 이러한 십자형 볼트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블린으로요. 만들어낸 여기 아래쪽 챔퍼 실린더 요거는 그리고 요 위에 기둥까지 합집합으로 유니온으로 합쳐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구멍 뚫려지는 건 차집합으로 서브트랙트로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자, 리셋해서 시작해 볼게요.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챔퍼 실린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를 그리는데요. 저는 보통 이게 엣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작업과 동시에 퍼스펙티브에 와서 F4를 눌러서 엣지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조금 저는 불편해서 J를 눌러서 가로를 없앱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값을 넣어볼게요. 레디우스 50, 하이트 30, 필렛 5, 사이드 하이트 세그먼트는 뭐 굳이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필렛 세그먼트를 한 8 정도로 부드럽게 해볼게요. 사이드를 36각형 이런 실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 0, Y좌표 0, Z좌표 0 중앙에 완성을 했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서 Y축으로 위로 복사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카피 복사가 되어야 하고요. OK. 모디파이 패널에 왔을 때 레디우스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였고요. 뭐 높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복사할까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한 개를 더 복사를 합니다. 카피 복사하고요. 레디우스를 좀 이렇게 줄이고 하이트를 대신 많이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볼트형 형태를 잡았습니다. 좋네요. 이때 이렇게만 겹쳐주게 되면 여기가 엣지가 이 부분이 안 예쁘네요. 그래서 합치고 나서 엣지를 갖다가 에디트 폴리에서 부드럽게 챔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합치기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프로블린 유니온 스타트 피킹 합쳤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폴리 서브셀렉트 엣지 그러면 합쳐진 경계 부분의 엣지가 선택됩니다. 요거를 챔퍼 옆에 세팅 버튼 챔퍼는 모를 깎아주는 기능이거든요. 첫 번째 값은 어마운트 얼마나 벌릴 것인지 한 1.5 정도 줄까요? 두 번째 값은 세그먼트를 얼마나 나눌 것인지 많이 나눌수록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다섯 개로 했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서브셀렉트 빠져나올게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모디파이 와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프로블린 유니온 스타트 피킹 위에 선택 모디파이 와서 에디트 폴리 서브셀렉트 엣지 그러면 경계 부분의 엣지가 손쉽게 선택이 되죠? 챔퍼 옆에 세팅 버튼 마지막 값 아까 값이 기억이 안 돼 있네요. 어마운트 1.5 세그먼트 5개 오케이 서브셀렉트 풀었어요. 자, 요거는 일단은 합집합으로만 쭉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제 십자 볼트 형태를 빼주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챔퍼 박스 자, 탑뷰에서 그려볼게요. 자, 넉넉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값을 한번 넣어보면 랭스로는 6, 위드스는 한 120, 하이트로는 200 정도 줬고요. 필렛을 한 1.5 정도로 해보려고 해요. 이때 나머지는 말고 필렛 세그먼트만 한 5 정도를 줘서 훨씬 더 경계가 부드러워지게 이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탑뷰에서 얼라인 툴로요. 실린더를 선택하고 X, Y, Z가 센터 OK. 자, 그런데 구멍이 뚫려질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프론트 뷰에서 Y축으로 이렇게 위치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기 자리에 복사, 클론 해보려고 그래요. 에디트 메뉴에 클론, 단축키, 컨트롤 V 하셔도 좋고요. 얘는 퀵 메뉴로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여기에도 있죠? 카피로 복사할게요. 오케이. 자, 복사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90도 회전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실린더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프로블린 서브트랙트 빼겠습니다. 스타트 피킹. 자, 이렇게 진행했어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프로블린 차집합 스타트 피킹. 그리고는 챔퍼 박스를 클릭 클릭. 예쁘게 원하는 이런 볼트 형태가 합집합 차집합 프로블린을 이용해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자, 덩어리를 만드는 블린은 그냥 블린은 딱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지만 프로블린은 여러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블린을 좀 저는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스가 블린만 나왔던 초창기 시절에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프로블린이 나오고 나서는 이 합집합 차집합의 오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블린으로 한 볼트를 한번 십자 볼트를 모델링 해봤네요.